환자는 안중에도 없고 다만 당신 알량한 손재주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. 머리 텅텅 빈 돌팔이 나는 짓을 당신이 한 겁니다. 아시겠습니까? 과장님, 지금 말씀이 좀... 가만히 있어! 사람을 살려야 할 의사가 살인 행위란 겁니다. 당신 오만함이 환자를 죽였단 말입니다. 아이고,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. 그게 아니라면 왜 수술한 겁니까? 그건... 대답해 보세요. 왜 수술한 겁니까? 좋습니다. 돈 때문에 했습니다. 돈 때문이라뇨? 설마 김은희 씨 수술 돈 받기라고 한 겁니까? 네. 환자를 돈 때문에 수술했다고요? 그게 의사가 할 짓입니까? 도대체 수술하고 돈 챙기라고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? 잘한 거 없다는 거 아니까 잊지 맙시다. 아예 안 그래도 여기서 잘릴까봐 미치고 환장하겠으니까. 자리로 돌아가세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난 끝났수다. 돌아가. 왜? 듣기 싫어? 그래. 가. 대신 한마디만 더 하지. 난 의사도 아니야. 의사도 아니다. 오늘은 이만하시죠. 사실 내가 봐도 나 의사라고 하기 좀 그렇지. 돈이나 받고 수술하고 그게 어디 의사야. 근데 말이오, 아예 그렇게 치면 여기 있는 양반들은 뭐요? 아예 월급도 안 받고 공짜로 수술하나? 왜 수술했냐고? 의사 좀 돼보려고 그랬어? 아픈 사람 낫게 해주는 게 의사잖아, 거기 같은 의사! 근데 거긴 왜 안 했어? 성공 확률이 낮아서? 그럼 그거 높은 환자만 하는 게 의사야? 환자 살고 싶어하고 살려달라는 사람 있는데! 성공률 낮을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환자를 죽게 냅두는 게 의사냐고. 말해봐. 잘못했습니다, 이사장님. 이사장님, 우리 박선생 앞으로 정말 잘할 겁니다. 한 번만 용서를 좀. 용서를 구하기엔 이미 늦은 것 같은데. 환자분 살리지 못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.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. 그걸 잘못했다. 환자를 살리지 못한 거. 내 지시 허긴 거 빌려면 그걸 잘못했다 빌어야지. 뭐 정식으로 채용 승인한 것도 아니니까 따로 인사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겠지. 당장 내 병원에서 나가게. 지시 어긴 거 잘못했습니다.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. 잘 됐군. 당장 나가. 그게 내 지시야. 그리고 문 교수, 예. 조심해. 나 그렇게 인내심 많은 사람 아니네. 가자. 아, 저, 이사장, 이사장님, 이사장님!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
집에 반쪽 가지고 박 선생 병원에 가 있어. 있어? 없어요. 어디야? 하지마. 아저씨! 차 문 열어. 아야! 야 이씨! 이거 뭐야? 구급차 부를게요. 알았어, 나가 있어. 여기서 수술하게? 뼈 조각이 우심실에 박혔어요. 어? 다른 혈관은 괜찮고. 야 안 돼. 어쩔 수 없어. 이거 구급차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. 시간 없어요. 출혈 안 막으면 심장압절로 죽어요. 아니 이런 야상에서 무슨 수술이야. 깨어. 석진이 왜 이리 약해? 하나도 안 보이잖아. 너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아 지금? 있기나 해요. 보였냐? 아니 어떻게 이걸 눈앞을 할 수가 있는 거야? 아니 뭐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아는 거예요.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점수 똑바로 처리해요. 술 마셨어? 나 집에 가야 돼. 미안했어요. 이사장님 말씀 거역할 수 없었어. 맞아. 나 박선생한테 분풀이했어. 많이 취해서 재준씨. 가서 쉬어. 처음에 자존심 때문인 줄 알았어. 나 못했는데 박선생 했으니까.
근데 아니었어. 그럼 왜? 참을 수가 없었어. 네가 박 선생 두둔하는데 나 정말 싫었어. 수연이가 내가 아니라 박 선생 편이라는 게 너무 싫었어. 재준 씨. 네가 그러는 게 정말 당연한데 내 감정 나도 주체할 수 없었어. 고마워. 솔직하게 말해줘서. 미안해. 머리 잘랐네. 오 선생님. 잘 어울린다. 난 모르겠어. 누구시죠? 나야. 훈이.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. 제이라뇨. 아 선생님. 혹시 송재희라는 분 모르세요? 송재희요? 그게 누구죠? 이거 모르겠어? 그래, 이거랑 똑같은 거, 내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만들어줬잖아. 그게 왜 거기 있죠? 이러니? 그거 제가 오 선생님 어머니한테 만들어드린 거예요. 그런데 그걸 왜 그쪽이 갖고 있냐고요. 내가 만들어준 거랑 똑같은 거잖아. 이분 유품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. 도대체 이분 누구예요? 저희 어머니 수술해주신 분이세요. 의사요? 그런 분이 왜 돌아가신 분 물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? 정말이에요, 박 선생? 이건 내가 만들어준 거잖아. 말이 되는 소리라세요. 제이야, 너 도대체 왜? 어떻게 해요, 선생님? 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. 야, 그만 잊을. 뭘 잊어?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 막 이렇게 붙잡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.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을 거다. 왜 그렇게 제이씨가 좋냐? 당연하지. 부럽다. 뭐가? 제이씨 박선생처럼 늘 자신만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잖아. 뭘 하든 어디에 있든 항상 나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. 진짜 부럽다. 아유, 돌파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. 그 뭐야, 그 한가장인가 그 이렇게 코 이렇게 커가지고. 모르겠어. 정말 재준 씨도 나 그렇게 생각할까? 하긴 그 성격에 누가 좋아하는 게 이상하지. 그런가. 어쨌든 마시자. 하늘나라에 있는 제시를 위해서.
제이가 왜 하늘나라에 가? 제이가 왜? 제이 살아있어. 살아있다고, 이씨. 네, 엄마 집이에요. 오늘 여기 있다 가려고요. 올라와. 죄송해요. 내일 다시 전화드릴게요. 수연아. 어머니 방 쓰시면 될 거예요. 미안해요. 배를 끼치게 된 것 같아서. 원래 오 선생님 집이나 마찬가지인데요, 뭐. 그보다 두 분 정말 친하신가 봐요. 네? 그렇잖아요. 이렇게 먼 데까지 와서 같이 술도 마시고 취한 거 챙겨도 주고. 그게 아니고 박 선생 좋아하던 사람이 죽었대요. 정말이에요? 근데 박 선생 애인 정말 한 선생님 닮았어요. 아, 그래서 저한테.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? 그분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. 커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얘기해 주실래요? 그럴까요? 말씀 편하게 하세요. 그래도 돼요? 제이야! 제이야!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안 나가? 아니, 안 나가? 아니, 안 나가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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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에이씨, 너 같으면 괜찮겠네. 그러게 왜 남의 욕실을 막 갑자기 들어오래. 욕실?
본 거야? 보긴 뭘 봐요? 아 근데 왜 둘이 여기 같이 있는 거냐? 아 그런 도수님 왜 여기 있는데? 반갑습니다. 네. 저도 먼저 시간 돼서 우리랑 식사 나가자 하지. 감사합니다 과장님. 아싸 옆자리 찐콩. 지낼만 해요? 네.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요. 한승희 선생님,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? 왜 박 선생? 잠깐이면 됩니다. 어제 일 사과하려고? 굳이 사과하지 않으셔도 돼요. 오 선생님한테 들었어요. 박 선생님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. 저도 박 선생님이 그분 꼭 만났으면 해요. 심장박동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. 얼굴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 움직임이 다 다르다는 거죠.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, 박 선생?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? 잠깐이면 됩니다.